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국차문화공원 등에서 10번째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보성군은 세계차 엑스포를 앞두고 해마다 고구즈음에 손으로 찻잎을 따서 생산하는 수제차 수확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발달장애인을 24시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목포시지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 내항과 사막도를 해상보행교로 연결하는 다층 사막아트교 설치를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등이 인접한 목포 내항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이 갖춰진 사막도를 해상보행교로 연결하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무안군이 봄철 갯벌 낙지 성어기를 맞아 낙지를 생산하는 28개 어촌계 400억 하에 전용 포장재 8만 6천 개와 아이스팩 2만 7천 개를 공급합니다. 무안군은 낙지 생산 적기에 맞춰 전용 포장재를 공급해 전국적인 택배 주문 판매에 도움을 주고 무안 갯벌 낙지의 브랜드 가치를 보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